보면 휴마시스, 자, 줄을 다 지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딱 보면, 여기 흔적이 뭐가 있어요? 빠지면서, 올라오면서. 자, 그러면 최근에 올라왔던 세력이 요구관이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줄을 우리가 이제 빡 쳐보라는 거죠. 내가 조금 이제 좀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도 죽어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아갖고. 자, 그러면 이 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뭐야? W가 이렇게 만들어졌네? 이런 식으로, 그죠? 멀리 봐봐, 그냥 멀리. 그냥 멀리 봐봐요, 멀리, 멀리. 어? 자, 분명히 요곳에 서서 빠졌다가 요 선을 돌파하니까 올라갔고, 내려왔다 요 선을 돌파하니까 올라가고, 요 선을 지지하고, 올라갔다가 찍고, 찍고, 올라가고, 내려왔다 찍고,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나요? 요지 내려왔다가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찍고 올라가고 빠졌다가 여기서 올라가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역배열, 청배열. 그러니까 여기서는 찍고 올라갔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하락했던 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여기도 있네. 여기를 딱 돌파하면 올라가겠네. 그죠? 봐봐.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만 대충 줄 쳐. 줄 치니까 그러네. 박스권이 계속 만들어지면 올라가네. 여기까지 올라가겠네, 그럼?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어? 이게 얼마나 간단하냐고. 계속 얘기를 해줬잖아. 내가 계속 얘기를 해줬잖아. 왜 이런 거를 자꾸 못 먹냐, 이 말이요. 에? 이렇게 쉬운 거를 왜못 먹어요? 이런 걸못 먹으면 어떻게 돼, 이런 거를. 어? 이런 걸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될수 있어요? 부자가 될수 없어요? 계속 얘기를 해줬잖아. 해줬잖아. 하락하면 안 된다. 왜이 기준선을 하락했다가. 이 기준선을 하락했다가 왜 올라가냐, 이 말이오. 정신 차리고 조금만 집중하면 다 부자 될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힘내고 다들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세력잡는 꿀벌입니다.